취미라는 건 오랫동안 꾸준해야 정말로 자기 취미가 되는 거라고. 오랫동안 꾸준히 그건 자신있지. 그럼 그럼 내 취미는 바로바로 텔레비전 보기. 다만 취미를 잘 살리면 가장 잘하는 것, 그게 뭐지? 아, 특기! 그래, 특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? 그렇지, 오른발로 다시 한번! 아유, 뭐 이렇게 공이 이쪽으로 안 오는 거야. 이 꼴문지기 뚝딱님이 무서워서 공이 도망을 다니나? 내가 공 간다! 알았다고! 가만 가만,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만화 영화 할 시간이잖아. 어휴, 그럼 난 이만. 아니, 꼴문지기가 꼴문은 안 지키고 어딜 간 거야? 조금만 늦게 왔어도 중요한 대목을 못 볼 뻔했잖아. 텔레비전 보기, 역시 내 취미는 고상하고 좋은 것이야. 뚝딱아, 밥 먹어라. 아이고, 그런데 이걸 꼭 봐야 하는데 어떡하지? 아빠! 아빠,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. 아니, 제스카! 아니, 여기 무거워라, 뭐라. 아니, 이걸 아니, 여기까지 가지고 들어오면 어떡해? 어이, 무거워라. 참, 아빠도 아빠가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. 한 가지쯤 취미를 가져보라고요. 그리놓고는 이제 왜 제 취미 생활을 막으시려는 거예요? 에휴, 뭐라고? 취미? 아니, 그럼 텔레비전 보는 게 네 취미란 말이냐? 그렇다니까요. 으이그, 그게 취미라고? 그뿐인 줄 아세요? 이젠 이 취미를 잘 살려서 특기를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. 뭐? 특기? 특기가 그 뭔데? 그러니까 만화 영화 주인공 흉내 내기,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 순서 외우기, 또 아이고. 이번엔 파란색으로. 그렇지, 이번엔 빨간색으로. 뭐야, 이번엔 무슨 색을 할까? 뚝딱아,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? 뭐라긴요, 보시다시피 내일 가져갈 그림 숙제를 하고 있죠. 그건 말고, 저 제 취미인 텔레비전 보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. 그림 그린 거 이리 좀 줘봐. 아유, 그게 그러니까. 아유. 아, 이리 좀 줘봐라니까. 아유. 이게 뭐야? 산 앞에 이게 뭐냐고? 텔레비전이요, 아빠. 텔레비전. 아니, 저서 그 그렇다고 울기는. 뚝딱아. 그 좋은 취미를 가져보면 어떻겠냐? 텔레비전 보는 건 그냥 어린이 프로그램만 보면 되는 것이고 그걸 취미라 할 것까지는 없잖아. 그러니까 그 취미는 너의 능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거, 그런 걸 찾아보면 어떻겠냐? 그따가 아빠, 제가 정말로 우는 줄 아셨죠? 텔레비전에서 본 거 흉내낸 건데, 흉내낸 건데. 텔레비전 영내 내기, 취미가 안 되면 특기로는 어떨까요? 뭐라고 했냐?